저희 더원테크는 공간정보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GIS 기술과 시공간 통계 및 AI 기반 딥러닝 분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GIS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도시 인프라 쪽을 책임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 분석 쪽에 모니터링 분야라든지 활용 예측 분야 이런 쪽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 개발 쪽에 도시 재생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쪽에 거래량이나 가격 등을 예측하는 이런 분석 부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 단순 통계로는 확인하지 못하는 시계열적인 예측 기술을 활용하여서 안전 사각지대 분석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취약지역 분석 쪽에 주로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활용하고 있는 이 AI 기반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을 이제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활용 사례인 스마트 시티 분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한 지금 특허 출원과 저작권 등록을 완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대전 광역시 쪽에 스마트 시티 분석 대시보드를 설치를 이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도 부분에 있어서 그 서울시 정책 지도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꾸준히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저희가 성동구청에 납품을 하여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사례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기술들을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 더원테크가 개발한 이 공간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단순한 통계뿐만 아니라 AI 기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서 그걸 자동 처리하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사용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분석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약 한 30가지 이상의 솔루션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 주제 해결 능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또한 저희가 신기술로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는 연구 주제 부분이 그 AI 기반의 드론이라든지 항공기가 찍은 영상에 대해서 그 영상에 대한 단순한 물체 인식이 아니라 그 영상 이미지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특허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활용된다고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은 사무실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한 에릭스 공사에서 또 이 창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어떤 멘토링 서비스라든지 또 그리고 투자 유치에 대한 또 그런 또 지원 또 사업이라든지 또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제공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혜택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에릭스 공사가 파트너로서 또 지원이라든지 또 좋은 사업 아이디어 이제 이런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LX공사의 공간 드린 정보 센터에 이제 지원하실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열정과 또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한 좋은 이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또 이런 혜택을 이제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 회사 또한 많은 발전을 이제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